자, 이번 시간은 이슈 토크 시간인데요. 이번 주 주제 뭔가요? 네, 이번 주 이슈 토크는 요즘에 그 라이브 커머스, 그다음 비디오 커머스라고도 부르죠. 이런 내용이 대세인데 이런 영상 커머스가 가능한 이유가 영상의 그 플랫폼이 진화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영상 플랫폼을 대표하는 유튜브하고 틱톡의 장단점, 그리고 패션 산업에서의 활용도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유튜브와 틱톡. 네. 유튜브 지금 뭐 우리 패션쇼도 지금 하고 있고, 많은 채널에서 지금 유튜브를 활용한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유튜브 하십니까? 네, 저는 합니다. 너는? 저도 하는데. 해요? 정말 왜 이렇게 놀래요? 저는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한다는데 왜 놀래고 그래요? 아, 하고 있었어요? 네,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채널 이름은 뭔가요? 제가 한 제 개인 채널 이름은 있어요. 아 뭐야? 아 아혼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아혼으로도 하나 있어요. 네. 아혼으로 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개인 채널은 오픈하지 않는다. 우리 예디 형은? 근데 저는 이제 제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아이 거를 이제 앨범 대신에 동영상으로 저장해 놓는 그런 유튜브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저도 지난주에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번만 안 하셨네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안에 보니까 네. 되게 좀 웃기더라고요. 아. 재밌어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고생을 많이 하죠. 한 3분짜리 영상 편집하는데 한 2시간이 들어요. 그래서 주중에 그 아이가 이제 어떤 걸 찍겠다고 이렇게 짜오면 그걸 가지고 주말에 촬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99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 100번째 영상이 대기 중입니다. 네. 아빠의 도전이군요. 우리 그 지금 유튜브를 직접적으로 편집하는 거는 세 분 다 하고 계시고. 그러네.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틱톡은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요새 조금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걸 오픈 채널로 하는 건 아닌데 틱톡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혼자 하면서 놀아요. 그냥 혼자 틀어놓고 막 이것저것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만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혼자 놀기도 되게 좋고. 뭐야 이거 다. 틱톡이 뭐예요 근데? 틱톡은 유튜브는 영상을 콘텐츠를 만들어서 네, 올리는 거죠. 네. 편집을 나중에 하시잖아요. 그쵸. 틱톡은 찍으시면서 편집을 할 수 있으세요. 아니 그 틱톡도 찍어서 편집 후에 올릴 수도 있어요. 올릴 수도 있고. 네,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직접 지금 촬영하면서 편집이 가능하다. 촬영하면서 뭐 스티커 같은 것도 입히고 음악도 입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입혀서 반복 그 저희 스노우 어플 카메라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럼 스티커 어플을 동영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30초 이내의 영상들, 짧은 영상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틱톡에서 구현해서 재미있게 공유하죠. 최대로 그러니까 1분까지도 가능.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그 지코의 아무 노래. 네. 그게 이제 틱톡에 최적화된 춤이라고 보면 돼. 그 지코의 아무 노래 춤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게 틱톡에 최적화된 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영상들이 즐비한 거예요. 지금 보면 고등학교 고학년들, 4학년 이상들은 틱톡에 몰입해 있고 저학년들은 아마 이 유튜브에 캐리 언니나 뭐 이런 영향일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 몰입되고 양분화된 현상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 진학해서 입학해가지고 네. 4학년 되면 이제 틱톡을 쓴다라는 얘기죠. 그때는 유튜브로 자기 얼굴을 내보여서 컨텐츠 하기가 부끄러운 시기 같아요. 사춘기구나. 네, 그래서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걸 찍으면서 내가 연예인이 된 것처럼 정말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는 것처럼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게임도 할 수 있어요. 이 이제 화면에 뭐 젤리 같은 게 이제 떨어지면 네. 입을 벌려서 젤리를 받아 먹는다든지 눈을 깜빡이면서 내가 마우스 커서 그 무슨 곤충 같은 거 네. 위아래로
움직이게 눈을 깜빡이면서 해서 아 진짜 혼자 뭐, 놀기 최적하네. 응. 그러니까 스노우에 이렇게 막 이상한 거 있잖아요. 원래. 동영상 기능. 동영상 기능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면에 뭐 곰탈이 쓰고 나온다. 아 맞아요. 이빨이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런 기능이 다 있다고 본대. 어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그쵸. 이제 제가 틱톡을 잘 몰라서 틱톡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사실 그 패션 브랜드에서는 지금 유튜브 콘텐츠를 거의 다 제작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하고 뭐 외주 용역을 줘서도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실제 우리 에디 형은 현업에 계시니까 이 유튜브 콘텐츠가 좀 홍보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까지 브랜드는 유튜브라는 그 툴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본인의 브랜드를 뭔가를 광고하는 또는 강조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소로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뷰스를 많이 늘리면서 이 자부심을 가졌던 정도에 멈췄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온라인 JPG 파일로 이제 나열 방식으로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지금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서 뭐 무신사나 에이블리 같은 곳을 기준으로 한다면 좀 앞서 있잖아요. 그 온라인 몰이. 네. 영상을 착장 영상을 찍고 그 착장 영상과 비슷한 제품들을 영상 하단에 쭉 나열을 자동으로 AI가 모아와서 여기에서 비슷한 아, 나 이 사람 이거 옷 너무 예쁜 것 같아 라고 비슷한 것들 중에 골라서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판매 형태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광고 대행사들이 예전에는 영상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JPG 파일에 촬영을 해서 그것만 공급했었는데 네. 이제는 영상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상팀이 없으면 그 일을 오다받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무신사의 편집팀이 60명이라고 그랬나요? 여기는 트윗 방송국이 있으니까. 네, 그냥, 네. 그냥 방송국이 하나 그냥 있는 거예요. 무신사 같은 경우는. 무신사 팀이나 방송국을 찾았어요. 근데 이거를 브랜드들이 지금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무신사 같은 그런 대형 온라인 판매 채널에 브랜드를 맡기게 되죠. 그 제가 한 두 달 전에 두세 달, 세 달 정도 됐나? 그 패션 브랜드들의 유튜브 채널들을 다 분석을 한번 했었어요. 구독자가 몇 명이고 어떤 식의 그 콘텐츠로 구성을 했고 어떤 데가 잘 되고 어떤 데가 못 되고 복종별로 다 구분해서 기사를 다 썼었어요. 네. 어쨌든 근데 일단은 그 브랜드 채널 중에 만 명이 구독자 만 명이 넘어가는 건 손에 한 열 손가락 내외 정도밖에 안 돼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왜 그래 그러냐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 거를 밀어내는 방식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MLB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 그걸 보려고 걔네 채널을 찾아오는데 나머지 브랜드는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안 느는 거죠. 그런 방식 저장 창고가 되는 거죠. 밀어내기 방식으로는 안 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되게 색다르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웰메이드야. 이번에 그 이명웅이 트롯 웰송으로 이번에 좀 이슈를 끌었던 그 웰메이드 이명웅 그 웰메이드는 늦게 시작했는데 구독자가 차근차근 있고 그 다음에 그 김칠두라고 아시죠? 김칠두? 네, 시니어 모델 김칠두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하고 방송을 만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유튜브에 최적화된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방송을 시작했어요. 요거는 금방 이런 방식으로 하면 금방 구독자도 늘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